우와, 진짜 멋있죠? 아니, 손흥민은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거지? 연습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하던데. 나도 연습 좀 하면은 손흥민처럼 축구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나도 그 헛다리, 헛다리 짓기, 헛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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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 쾌! 내가 하니까 무슨 택견하는 것 같니? 수민아! 어? 너 오늘 언니 안 나가지? 어, 근데 그걸 왜? 이따가 훈이 집에 놀러 온대. 응? 훈이? 아, 걔는 또 우리 집에 왜 놀러 온대? 아, 걔만 오면 뭔가 짜증나는데. 엄마, 훈이 걔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러면 안 돼? 훈이를 왜 오지 말라고 그래? 그 집에 수도가 터져서 물바다가 됐다고 하면 안 될까? 그냥 수영하러 온다 그럴걸? 아, 훈이 걔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집 천장이 무너졌다고 하면은? 그럼 시키해서 구경하러 온다고 할걸? 뭐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러지 말고 이따 훈이 오면 둘이 재밌게 놀아. 아니, 뭐가 재밌어야 재밌게 놀지.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 것 같네. 형아, 안녕. 훈이 왔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조금 전까지는 잘 지냈었는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오늘 우리 집에는 왜 왔어? 심심해서 놀러 왔는데. 심심하면 왜 자꾸 우리 집에 놀러 와? 뭐 재밌는 것도 없는데. 형 있잖아, 형아 얼굴 재밌게 생겼어. 저게 뭐라는 거야? 형아,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훈아, 그 나 오늘 뭔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라. 아, 그러지 말고 같이 놀자, 같이. 아, 또 시작이네. 아니면 훈아, 우리 그거 하고 놀까? 어떤가? 서로 말 안 하기 놀이. 응? 서로 말 안 하기 놀이? 서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에이, 그게 무슨 재미야? 조용한 재미? 아, 싫어 안 해. 아니면 그 조용히 눈 감고 누워있기 놀이는 어떨까? 응? 조용히 눈 감고 누워있는 게 무슨 놀이야? 에이,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무슨 재미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재미? 형아, 평소에 그런 거 하고 놀아? 아니, 나도 한 번도 안 해본 놀인데? 아, 심심해서 놀러 왔는데. 그냥 그거 포켓몬 띠부띠부실 아니야? 응, 맞아. 집에는 더 많아. 진짜? 우리 동네 마트에는 포켓몬빵이 하나도 없던데. 포켓몬빵 쉽게 사는 방법 있는데. 응? 진짜? 그런 방법이 있어? 응, 무조건 살 수 있어. 어떻게? 마트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 돼. 그러다가 포켓몬빵이 들어오면 바로 살 수 있어. 근데 빵이 언제 들어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 모르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가서 계속 기다려야 돼. 아,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는데. 그럼 형아는 평생 못 사는 거야. 띠부띠부실 진짜 부럽다. 난 민수가 준 거 한 장밖에 없는데. 형아, 이거 한 장 줄까? 진짜? 나 한 장 줘. 싫대. 뭐라고? 짜증나게 진짜. 아, 그러면 그냥 뭐 구경만 좀 해보면 안 돼? 구경만? 싫어. 와, 진짜 지사해. 야, 내가 본다고 뭐 띠부실이 닳기라도 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싫은데. 야, 됐다 됐죠? 지사해서 안 본다. 구독! 형아, 게임 재밌어? 응, 재밌는데? 나도 한 판만 시켜주면 안 돼? 훈아, 게임 해보고 싶어? 응, 나도 좀만 해볼게. 싫은데? 아? 싫다고. 왜 싫으냐면 그냥 싫은데? 아, 진짜. 형아, 나랑 거래할래? 거래? 무슨 거래? 나 게임 시켜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응? 진짜? 응, 진짜로 게임 시켜주면은 한 장 줄게. 그래. 야, 너 게임해. 얼마나 시켜줄 건데? 하루 종일인데, 하루 종일. 자. 아, 재밌겠다. 자, 이제 그러면
얼른 띠부띠부씨를 줘. 근데 게임기 시켜주는 거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아 그럼 뭘 더 줘야 되는데? 아, 나 음료수 먹고 싶은데. 음료수? 응. 아 진짜. 아, 그 잠깐만 기다려봐. 짜자잔. 자 음료수. 아싸. 그럼 이제 거래 완료지? 얼른 띠부씨를 줘. 근데 형아, 나 빨대 없으면 음료수 못 마시는데. 아우 진짜 빨대 없으면 왜 못 마시는데? 뭐 턱에 구멍이라도 났냐? 그냥 마셔. 그러면 이 거래는 없던 걸로 해야 되나? 아우 진짜. 야 기다려. 저기 띠부씨 한 잔 가지고 사람을 완전 부려먹네. 그래도 구하기 힘든 거니까. 자 여기 빨대. 고마워. 그럼 이제 거래 완료지? 응 좋아. 자. 아싸 띠부씨. 와 풀이 완전 귀엽다. 좋아요. 배고프다. 형아 빵 먹게. 배고파서. 너 밥 먹었어? 먹긴 했는데. 나도 빵 좀 주면 안 돼? 밥 먹었다면 줘. 그러면 한 입만 줄게. 그냥 다 줘. 뭐라고? 완전 도둑놈 심보니. 나 한 입만 먹으면 먹다가 맛 느낌이란 말이야. 안 돼. 나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거래하자. 거래? 그 빵 다 주면 내가 띠부씨 한 잔 줄게. 진짜? 응. 빵이랑 띠부씨랑 거래하는 거면 완전 좋은 거래인데? 난 뭐 우유 마시면 되니까. 그래 좋아. 자 맛있겠다. 자 이제 얼른 띠부띠부씨를 줘. 근데 우유는? 우유는 왜? 빵만 주면 거래한다면서. 빵이랑 우유는 당연히 세트지. 아 우유는 나 마셔야지. 우유는 안 줄 거야? 그럼 어떤 거래로 할까? 알겠지. 자 자 아따 띠부띠 오늘 도장이나 생겼네. 오늘 나랑 재밌게 놀아주면은 여기 남은 띠부씨 다 줄게. 진짜? 알겠죠. 내가 오늘 진짜 재밌게 놀아줄게.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것처럼 계속 웃으면서 놀아주는 것도 진짜 힘들구나. 훈이 쟤는 집에 안 가나? 힘들어. 짜자잔. 형아 방에서 혼자 뭐해? 좀 피곤한 것 같아 좀. 나 점점 심심해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띠부씨 거래는 어떤 걸로 해야 되나? 아니야. 계속 같이 놀자. 또 그렇게 혼자 있으면 어떤 거래로 한다? 진짜. 훈아, 너 혹시 그 MBTI 검사 해봤어? MBTI? 아직 안 해봤어. 너 안 해봐도 뭐 나올지 딱 보인다. 아 진짜? 어떤 거 나올 것 같은데? 너는 JSTE. JSTE? 그게 뭔데? JSTE. 제스탱이. 뭐라고? 아 왜 딱이잖아 제스탱이. 어떤 거래로 할까? 미안. 빨리 나와 같이 놀게. 알겠죠. 조금만 더 참아보자. 좋아요. 배 아파. 형아. 형아 빨리 좀 나와봐.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 나 지금 방금 뒤로 왔는데. 아 빨리 좀. 진짜 너무 급해서 그래. 안 될 것 같은데? 나 앞으로 한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냐? 아 진짜? 형아 지금 5초 안에 나오면 나머지 띠부씨 바로 다 줄게. 응? 진짜? 알겠죠? 바로 나갈게 바로. 4, 3, 2. 잠깐만. 1, 나왔다. 5초 지났거든?
뭐라고? 5초 지났으니까 이번 거래는 일단 실패! 어, 나와! 아, 진짜 짜증나네. 아, 뭐야! 불이 왜 꺼졌어? 어, 그게 불이 왜 꺼졌을까? 어, 정전인가?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진짜! 나 다시 나갈래!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급하게 바지 입다가 띠부씨 변기에다 빠뜨렸어! 뭐라고? 완전 샘통이다, 샘통! 아, 진짜! 아우, 야, 그거 안 돼! 야! 아우, 진짜! 아, 왜 자꾸 이상한 애랑 부모가 되는 거야? 피 겁나 떨어지네. 이거 언제 다시 올려? 아, 지우야. 아? 너 지금 할 거 없지? 아니, 나 지금 엄청 바빠. 응? 뭐가 바쁜데? 브롤 트로피 다시 올려야 돼. 아, 너무 떨어졌어. 요즘 뭐 다 떨어지네. 내 주식도 떨어지고. 응? 뭐라고?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빠 왜? 아, 아빠 심부름 좀 해. 마트 가서 파 좀 사가지고 와. 안 돼. 지금 엄청 바쁘단 말이야. 파 사오면 이따가 엄마가 맛있는 청국장 끓여준대. 나 청국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삭아삭한 파김치도 해준다는데? 파김치! 햄버거 사줄게. 어! 다녀올게! 참나, 얼른 가서 파 좀 사가지고 와. 아, 근데 아빠 집에 파 있는데. 어? 집에 무슨 파가 있어? 파 없던데? 홍키파! 그게 무슨 파야? 농담, 농담! 얼른 갔다 와. 와, 날씨 좋다. 아. 와, 하늘도 엄청 이쁘네. 아, 아, 맞다, 입 다물어야지. 하늘로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는데 내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아, 뭐지? 아, 뭐지? 왜 포켓몬빵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 구하기 힘든 포켓몬빵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니. 와, 누가 사서 가다가 떨어뜨렸나? 아, 주워 가고 싶지만 주인을 찾아줘야겠지. 아, 저기 빵 주인 어딨어요? 여기 빵 떨어져 있어요. 빵 주인이요. 이 정도 찾았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주인이 없는 건가? 이게 웬 떡이야? 아니지, 이게 웬 빵이야? 구독! 와, 대박, 로켓단 초코를! 아니, 여기에 왜 또 포켓몬빵이 떨어져 있지? 오늘 진짜 이거 무슨 일이야? 잠깐만, 이거 혹시 사람들 양심 테스트하는 몰래 카메라 아니야? 카메라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져야겠네. 와, 마트에서 구경도 못 해본 포켓몬빵을 길에서 두 개나 줍다니. 이거 혹시 꿈인가? 야! 아, 아픈 거 보니까 꿈은 아닌데.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어? 응? 저거 포켓몬빵 아니야? 이번에는 빵이 두 개나 떨어져 있네. 뭐지? 포켓몬빵 이벤트라 하늘에서 뿌려주고 있는 건가?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와, 뭔데 빵이 자꾸 땅에 떨어져 있는 거지? 잠깐만, 이거 혹시 누군가 나를 이 포켓몬빵으로 유인을 해갖고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포켓몬빵이라면 유인당해도 괜찮지 뭐. 구하기 힘든 포켓몬빵이 네 개나 있다니. 내일 애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와, 이거 내가 아빠 심부름을 가서 착한 일 한다고 하늘에서 상을 주는 건가? 근데 땅에 또 떨어져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아,
대박! 뭐야 진짜? 누가 땅에 포켓몬빵을 심었더니 땅에서 포켓몬빵이 자꾸 나는 건가? 뭐야 이거 진짜? 어, 띠우야! 어? 재민이 형아! 띠우야, 너 그거 다 뭐야? 아, 이거 그 포켓몬빵! 우와, 너 포켓몬빵 진짜 많다! 나 지금도 마트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아무데서도 안 팔던데? 아, 그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어, 진짜 부럽다. 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아, 아, 아 그 저기? 저기? 저기 그 편의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까 저기 있는 편의점 갔다 왔는데 빵 없다고 했었는데. 아, 그 내가 사기 전에 네가 사갖고 없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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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은데. 아, 완전 아깝다. 내가 너보다 빨리 갔어야 되는데. 아, 나도 다른 마트 더 가봐야겠다. 지우야, 나 갈게. 제가 형아. 오, 대박. 형아! 어? 만약에 마트에 빵 안 팔면 땅바닥 잘 보고 다녀봐. 땅바닥? 땅바닥을 왜 보고 다녀? 아니, 혹시 포켓몬빵이 땅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다, 포켓몬빵이 땅에 왜 떨어져 있냐? 으이그, 간다. 진짠데? 아니, 근데 이 빵들이 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지? 좋아요. 아, 이거 진짜 뭐지? 혹시 마트에 포켓몬빵 배달 가는 차 문이 열려서 다 떨어뜨리면서 간 건가? 아, 진짜 신기하네. 어? 포켓몬빵이 왜? 어? 잠깐만. 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몇 개야? 대박, 대박. 무슨 일이야? 이제 점점 무서워질라 그러네. 진짜 하늘에서 포켓몬빵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 혹시 우주에 사는 외계인들이 지구의 포켓몬빵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왕창 사서 다시 우주로 가다가 운석에 부딪혀갖고 포켓몬빵이 땅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 아, 아 어디 간 거야? 아, 아 어디 간 거야? 와, 진짜 대박이. 아, 뭘 저렇게 찾고 있는 거지? 아, 어디? 아, 아 저기. 왜 그러세요? 이거 포켓몬빵 어디서 났어? 네? 아니,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내가 저희 옆 동네 마트랑 옆 동네 마트까지 다 돌아가지고 포켓몬빵 다 샀거든. 근데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빵이 싹 없어진 거야. 네? 아니, 산 빵이 왜 싹 없어져요? 이것 때문에. 어? 구멍이. 아, 그래, 이렇게 구멍 난지도 모르고 여기에다가 빵 다 넣어서 가다가 빠졌나 봐. 그러면 이 빵이 다. 그럼 혹시. 아니, 사실은 제가 심부름을 가고 있었는데 땅에 포켓몬빵이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주순 건데. 아, 다행이다. 그거나 다시 줘. 잠깐만요. 아? 왜? 형아,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야. 진짜 형이 산 거면 여기 있는 빵 이름 다 알겠네요. 다 말해봐요. 달콤파사 꼬부기 빵,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 지그다의 딸기 카스타드 빵,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 파이리의 화려한 핫소스 빵. 아, 여기요. 아우, 내 포켓몬빵. 에이, 좋다가 말았네. 나도 포켓몬빵 사고 싶은데. 너 포켓몬빵 사고 싶니? 네. 그럼 너 나한테 이거 다 살래? 진짜요? 파실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포켓몬빵이 아니야. 그냥 포켓몬빵이 아니면 뭔데요?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 안에는 유추, 띠부실이 다 들어있거든. 네? 다 유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조금 비싸. 빵 하나에 10,000원? 사기치시는 것 같은데. 눈치가 빠르네. 네? 뭐라고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 어? 이걸 왜? 아, 내 포켓몬빵 찾아낸 거 고마우니까 내가 하나 줄게. 오, 대박. 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아, 오늘은 진짜 일주일 중에 제일 기분이 좋은 용돈 받는 날. 아, 용돈 받았으니까 이걸로 떡볶이도 사 먹고, 어, 문방구 가서 포켓몬 카드도 사야겠다. 아, 포켓몬 카드에서 오늘 이상해 씨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포켓몬 중에 이상해 씨가 제일 좋더라. 근데 왜 내가 이상해 씨를 제일 좋아하지? 내가 이상해서 그런가? 어? 어? 내 돈! 내 5,000원! 어디 가? 내 5,000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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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 날 뻔인데? 어? 어? 내 전 재산. 에? 아이 가만히 있어! 아이 조용! 저 혀가 뭐 하는 거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 조용히 해! 아이! 아이 진짜! 병아리 같은 게 들어있냐? 구경하러 가볼까? 아, 저기 혀가! 아! 그 상자 안에 뭐 들었어요? 그 병아리? 아! 아니! 이거 병아리 아닌데! 그럼 뭐 들어있는데요? 몬스터 이상해 씨, 아이 가만히 있어. 네네? 뭐라고요? 너 포켓몬스터 이상해 씨 몰라? 아니 알긴 아는데. 저쪽 풀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길래 가봤더니 이상해 씨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잡았지. 아니 포켓몬스터 그거 만화 아니에요? 아, 너 모르는구나. 모를요? 너 영화 같은 거 가끔 실제로 있었던 일로 만드는 거 알지? 어, 네. 포켓몬스터도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만화로 만든 거야. 아, 가만히 있어. 에이, 진짜요? 아, 그렇다니까. 야, 너 길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은 적 있었지? 네. 그게 다 포켓몬들이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야. 우와, 소름 돋았어. 포켓몬이 진짜로 있는 거였다니. 아, 그러면 진짜로 그 안에 이상해 씨가 있어요? 어. 아, 그러면 저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포켓몬 중에 이상해 씨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지금 엄청 날뛰고 있어서 열면 바로 돌아가서 안 돼. 아, 그래요? 아, 근데 혀가 그 이상해 씨 그거 어디서 잡았죠? 아, 저쪽에 있는 풀숲 또 있나 한번 같이 가볼래? 네, 네. 여기서 잡으셨다고요? 응. 잘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어. 오, 대박. 뭐 진짜로 이상해 씨 잡으면 이거 뭐 포켓몬 카드 100장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박인데? 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아, 저기 있다! 어디요? 아, 도망갔다! 진짜 이상해 씨 있었어요? 어! 그게 들어서 우리 보다가 나랑 눈 마주치니까 도망갔어. 진짜 우리 동네 이상해 씨가 있구나. 근데 봤어도 쉽게는 못 잡았을 거야. 아, 잡기 힘들어요? 아, 당연하지. 나는 이상해 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까 쉽게 잡은 거지. 아, 그렇구나. 아, 나도 잡고 싶은데. 아, 힘들려나? 오. 너 이상해 씨 갖고 싶어? 네. 그럼 너 이상해 씨 나한테 살래? 어? 진짜요? 어? 나는 저번에 잡은 거 집에 한 마리 더 있거든. 어? 저야 완전 좋죠? 걸려 들었다. 어, 근데 얼마에 파실 건데요? 한 10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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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이요? 아니, 잠깐만. 저 지금 5,000원밖에 없는데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집에 돈 낼 만한 거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봐. 내가 기다릴게. 어, 네, 알겠어요. 그,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오늘도 한 건 할 수 있겠네. 저 왔어요. 아, 그래? 아, 돈 될 만한 것 좀 가지고 왔어? 네. 아, 근데 생각보다 별로 없더갖고 일단은 있는 거 좀 갖고 와봤거든요. 아, 잠시만요. 어? 그거
과자 아니야? 네, 제가 어제 사갖고 먹다가 반쯤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게 원래 1,000원이니까 이건 500원에 쳐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아, 저도 안 될 것 같긴 했어요. 아니, 근데 왜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있나? 있다. 이거요. 아, 10원? 근데 이게 그냥 10원짜리가 아니라 엄청 오래된 10원짜리거든요? 원래 동전 같은 거 좀 오래된 거 엄청 비싸게 팔리는 거 아시죠? 알지. 이것도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엄청 비싼 동전 될 거예요. 아, 그러려면 한 100년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아니,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아, 내가 이것까진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이거요. 아유, 누구 사인이야? 제 사인이요. 뭐라고? 사실 제가 나중에 아이돌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진짜 아이돌이 되면은 이 사인 엄청 비싸게 팔릴걸요? 이거 어때요? 필요 없어. 아, 그러면 돈 될 만한 게 없는데.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친구들한테 돈을 좀 빌려봐. 친구들한테요? 좋아요. 여보세요? 야, 민수야, 지금 엄청 급해. 급하긴 뭐가 급해? 너 똥마려?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돈 좀 빌려줘. 뭐라고? 갑자기 돈은 왜? 뭐 좀 살 게 있어서. 참나, 너 뭐 사려고? 그냥 나중에 용돈 받으면 사. 아, 안 돼. 지금 꼭 사야 된단 말이야. 아니, 뭔데? 그 포켓몬스터 이상해 씨. 어? 너 포켓몬 카드 사려고? 아니, 카드가 아니라 진짜 이상해 씨. 진짜 이상해 씨라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아니, 어떤 형아가 이상해 씨를 잡았는데 그거 나한테 판대. 야, 이상해 씨가 진짜로 어딨냐? 그거 다 만화잖아. 아, 그러니까 그... 아, 야,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 돈 좀 빌려줘. 나 돈 하나도 없는데. 뭐? 아니, 근데 왜 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야, 일단 끊어. 아, 진짜. 아, 철수. 여보세요? 야, 철수야, 나 돈 좀 빌려줘. 너 저번에 나한테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끊어. 아, 저번에 철수한테 빌린 돈을 아직 못 갚았구나. 저기. 빌렸어? 아니, 친구들도 돈이 없대요. 아, 그래? 너 지금 얼마 있다 그랬지? 5,000원이요. 그래, 5,000원이라도 벌자. 아, 진짜. 그러면 특별히 내가 너한테만 5,000원에 팔게. 예? 진짜요?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네. 그럼 5,000원 줘. 아, 잠시만요. 아, 저도 근데요. 응? 돈 드리기 전에 그 안에 진짜 이상해 씨 있나 없나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안에 있는데.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안 됐어. 잘 봐. 응? 아니, 저 너무 잠깐 열었는데. 아니, 오래 열어놓으면 이상해 씨가 도망간다니까. 아니, 그래도 그 한 번만 다시. 너 이번엔 잘 봐야 돼. 아, 이번에도 못 봤는데? 아, 진짜 있으니까 산 다음에 네 방에 가서 봐. 진짜 있으니까 문 꼭 닫아놓고. 알겠다요. 자 여기. 이상해 씨. 그럼 이쁘게 잘 키워. 아, 근데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다. 응?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안에 풀밖에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상해 씨가 그 풀 안에서 자고 있을까? 아니, 아무리 봐도 풀밖에 없는데. 아니야, 그럼 한번 잘 찾아봐. 아니, 근데 형 왜 점점 뒤로 가세요? 아닌데, 난 그냥 여기 가만히 서 있는데. 잠깐만. 아니, 형 지금 저한테 사기친 거죠? 아, 그걸 이제 알았냐? 아이, 진짜 거기다. 어디 갔다? 어디? 아이, 진짜 이상해 씨가 진짜로 있다는 걸 믿은 내가 바보지. 나 욕도. 와, 포켓몬 가방이라니.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아, 너무 갖고 싶다. 아, 진짜 갖고 싶다.
뭔가 이 가방 들면 무거운 걸 넣어도 포켓몬들이 계속 들어올 것 같고. 근데 내가 지금 이 포켓몬 가방 사달라 그러면 지금 가방 있는데 뭐하러 사? 이럴 게 뻔해. 그럼 그냥 가방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확 버려버릴까? 아, 아니야. 이러다 걸리면 엄마가 나도 확 버려버리겠지? 아, 무슨 방법 없을까? 일단 아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 다음에 아빠 기분이 좋아졌을 때 가방을 사달라 그러면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좋았어. 정기 씨! 구독! 뭐 아빠한테 할 말 있어? 아니 뭐 그런 거 없는데. 아 그래? 근데 아빠 요즘에 너무 잘생겨지는 거 아니야? 응?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요즘에 아빠 완전 연예인 같아. 아 아빠가? 그 누구지? 그 아 김우빈 같아. 김우빈. 김현이? 그 사람 엄청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아 아니다. 아빠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아이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렇게 잘생겨진 거야? 그래? 아, 사실은 이 아빠가 예전부터 잘생겼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거든. 그래서 좀 꾸미면 주변에서 막 연예인 아니냐고 막 이러기도 했었어. 아 그래? 지우야 표정 관리해야 돼. 무조건 아빠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돼. 아 김우빈. 난 잘생긴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 아이 부끄럽게 왜 그래. 아이 그래도 뭐 기분은 좋네. 아빠 기분 좋아? 그럼 잘생겼다는데 기분 좋지. 그럼 이제 슬슬 얘기를 꺼내볼까? 저기 아빠. 응?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참나 내가 딱 그 얘기 할 줄 알았다. 뭐야 어떻게 알았어? 갑자기 와서 뭐 잘생겼다느니 뭐 이상한 소리라는데 당연히 알지. 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나? 아빠가 미리 얘기하는데 장난감 같은 건 절대 안 사줄 거야. 아니 장난감 같은 거 아니야. 또 뭔데? 가방. 가방? 무슨 가방? 포켓몬 가방. 포켓몬 가방? 가방에 포켓몬들 그려져 있고 완전 이뻐. 아니 너 지금 가방도 괜찮은데 가방을 또 뭐하러 사? 지금 가방은 뭔가 책을 조금만 넣어도 엄청 무거운 느낌이야. 너 어차피 책 가지고 다녀도 안 보니까 그냥 책을 빼고 다녀. 아 뭔 소리야. 아빠 나 가벼운 가방 갖고 싶어. 그러면 책도 더 많이 넣고 다니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벼운 가방? 알겠어. 좋아요. 자 가벼운 가방. 이게 뭐야? 뭐긴 가벼운 가방이지. 엄청 가볍지 않아? 이게 무슨 가방이야? 완전 구려. 아니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뭐 흰색이나 노란색 같은 것도 있고. 아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 핑크색 종량제 그 비닐도 있어. 아니 내가 가방을 사달라 그랬지 무슨 비닐을 달라고 그랬어? 왜? 비닐보다 가벼운 가방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기능이 하나 있어. 무슨 기능이 있는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와. 근데 우산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머리에 뒤집었어. 바로 우비 된다. 이게 무슨 우비야? 그리고 머리에 쓰면 몸은 다 맞잖아. 그러면 그 비닐 밑을 잡고 이렇게 쭉 늘려서 입어. 아 싫어. 아, 그리고 누가 비닐에 책을 넣어갖고 다녀? 왜? 옛날 할아버지 시대에는 보자기에 책 넣어갖고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할아버지야? 지효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차피 할아버지가 되지 않을까? 아 어쨌든 싫어. 이런 거 말고 귀여운 포켓몬 가방. 귀여운 가방? 응. 아 알겠어. 구독. 아 귀엽다. 자 귀여운 가방. 이건 또 뭐야? 이거 엄마 핸드백이잖아. 어때? 완전 귀엽지? 이게 귀엽긴 뭐가 귀여워. 왜? 엄마가 그 가방 귀여워서 산 건데 얼마나 자꾸 귀여워. 아니 이건 여자 가방이잖아. 그 색깔이 검은색이라 남자 가방처럼 보일 것 같은데. 이걸 누가 남자 가방으로
봐. 그리고 그 가방 바로 위에가 그 금색이라 얼마나 있어 보여. 너 그거 들고 다니면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할걸? 다 부러울 것 같은데? 아니야,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거 들고 다녀.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 그리고 가방이 너무 작아서 책 한 권도 안 들어가겠다. 책은 그 아까 그 비닐에 넣어갖고 다녀. 뭐라고? 야, 우리 지우 가방이 두 개네? 어휴, 좋겠다. 그렇게 좋으면 아빠가 들고 다니던가요? 아빠는 가방 필요 없어. 아,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그치, 멋있어갖고 다 쳐다볼 것 같지. 그 말이 아니잖아. 아, 그리고 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은... 아, 잠깐만. 어때? 이거 완전 크지? 그거 아빠 정장 넣어두는 가방 아니야? 어, 맞아. 이거 엄청 커. 잘 봐. 이거를 이렇게 쭉 열어. 열면은 우와, 이거 봐. 이야, 그거는 옷 넣어갖고 다니는 가방이잖아. 그런 게 어딨어. 책 넣고 싶으면 책 넣는 거지. 아니, 그리고 그건 커도 너무 큰데. 왜? 큰 가방 필요하다며. 어, 그게 무슨 사람도 들어가겠다. 맞아. 그래서 시우가 길 가다가 피곤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텐트처럼 써도 돼. 왜, 뭔 소리야? 왜? 시우 텐트에서 자는 거 좋아하잖아. 아, 싫어. 아, 그리고 가방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인다고? 잠깐만 있어봐. 이거 어때? 있어 보이는 가방. 응? 그게 뭐가 있어 보여? 이거 메이커 가방이잖아. 응? 이게 무슨 메이커인데? 이마트. 뭐라고? 지우, 이마트 알지? 이마트 정도면 완전 유명한 메이커지. 어때? 있어 보이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가방도 크고 색깔도 이쁘고 메이커. 와, 딱이다 딱이야. 참나, 아빠 그냥 사주기 싫으면 사주기 싫다고 말을 해. 맞아, 사주기 싫기도 해.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가방을 사달라는데 가방을 안 사줘? 그거는 공부에 도움되는 거잖아. 참나. 아니, 그 포켓몬 가방이 무슨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공부를 하다가 힘이 없으면 가방에 그려진 포켓몬을 보고 기운을 내고, 공부하다가 잠이 오면은 가방에 그려진 포켓몬을 보고 잠도 깨고. 얼마나 도움이 돼? 공부하다 졸리면 그 아까 정장 가방에 들어가서 자면 되잖아. 내가 무슨 정장이야? 정장 가방 안에 들어가 있게? 그럼 그냥 이마트 가방 들고 다녀. 아, 진짜? 아, 그리고 포켓몬 가방은 아니더라도 내 친구들은 다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메이커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나보고 이마트 가방을 들고 다니라고? 너 잘 생각해봐. 그 이마트 안에 나이키랑 아디다스 매장 있는 거 알지? 이마트 안에? 응, 맞아, 있어. 그래, 이마트가 제일 크고 좋으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너 이거 들고 다니면 친구들이 어, 이마트 가방이야, 어, 진짜 부럽다 막 이런걸? 하나도 안 부러워할 것 같거든? 아, 그런 거 말고 나는 그냥 포켓몬스터가 그려진 포켓몬스터 가방이 갖고 싶다고. 포켓몬스터가 그려진 가방?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 응.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유, 아빠 지금 포켓몬 가방 사러 가는 건가? 아, 대박! 그러면 나도 이제 포켓몬 가방을 갖게 되는 건가? 아싸! 좋아요. 아휴. 어? 아빠, 혹시 그 뒤에 포켓몬 가방 있어? 그래, 그렇게 갖고 싶다는데 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뭐. 아, 우리 아빠 최고! 자, 포켓몬 가방. 응? 그게 뭐야? 뭐긴 뭐야, 포켓몬 가방이지. 자, 이거 쇼핑백으로 만든 거야? 여기 베스킨라빈스 써있는데. 그래, 아우, 아빠가 만드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아니, 그래도 이건 포켓몬 가방이 아닌데. 포켓몬이 그려진 포켓몬 가방 맞잖아. 얼른 한번 매봐. 아니, 이게 완전 잘 어울리네. 지우야, 또 메고 다니다가 찢어지면은 아빠가 하나 더 만들어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그냥 팍팍 메고 다녀. 고맙습니다. 아, 아, 이게 뭐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